집을 자주 비우게 되면 키우던 식물을 돌보지 못하고 구피도 보살필 수 없게 됩니다. 지난 몇 달 저에게는 몹시도 분주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나의 식물과 구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 화장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여유를 찾았을 때 스킨답서스는 이런 모습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실을 온통 초록으로 채웠습니다. 제가 키우는 동안에는 이렇게 긴 줄기 모습은 처음이에요. 천장에서 바닥까지 닿겠어요. 군데군데 시든 잎이 보이지만 잎사귀가 정말 싱싱합니다. 이름이 형광스킨답서스였고 분명 밝은 연두색이었는데요. 그리고 수경으로 키우던 식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동안 식물들을 둘러볼 조금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년 동안 돌보지 못한 수경식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6개월 만에서야 여유를 좀 찾게 되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 반성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선 스킨답서스 수경부터 들려드릴게요. 하나씩 정리하던 중에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유리 표면에 이끼가 끼어있고 지저분한 게 많이 보여서 물도 당연히 썩었거나 오염이 됐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물이 맑았어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계속 달려나오는 이 긴 뿌리가 이 단 한 가닥에서 나온 뿌리란 게 놀랍지 않나요? 유리 표면에 이끼를 닦았는데 깨끗한 물이 보이네요. 정말 오래된 물인데 전혀 더럽지 않았어요. 뿌리도 미끌거리지 않고 깨끗합니다. 이 하얀 뿌리, 새로 돋은 뿌리입니다. 이번에는 행잉된 수경식물들을 볼게요. 화병밖의 뿌리도 이렇게 길게 자랐어요. 물에 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게 자라죠? 정말 신기합니다. 좁은 화병 안에서도 새 뿌리들이 이렇게나 많이 하얗게 돋아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테이블 야자 뿌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신기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끼는 끼었지만 물은 깨끗해요. 한번 꺼내볼게요. 한참이나 꺼낸 적 없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망부석이 되었습니다. 이 뿌리 역시 깨끗하고 물도 맑습니다. 씻은 뿌리는 좀 더 큰 병에 모아놓고 병 밖으로 뻗어내린 아까 그 뿌리는 관찰을 위해 그대로 뒀어요. 제가 처음 수경으로 키워본 초록 스킨답서스. 언젠가 영상에 올렸을 때보다 뿌리가 훨씬 많아졌어요. 이렇게 꽉 찼는데도 새 뿌리는 끊임없이 돋아나고 있어요. 아예 훨씬 큰 유리병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뿌리가 어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스킨답서스가 원래 이런 식물이었던 것을 저만 몰랐던 걸까요? 긴 시간 나를 기다려준 스킨답서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킨답서스의 사랑 구피를 넣어주었어요. 구피가 하늘을 헤엄치며 내려옵니다. 뿌리에 입 맞추는 구피들,
구피가 이 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하늘을 올려보다가도 구피, 마당을 내려다보다가도 구피, 온 눈길을 사로잡히고 말아요. 얼마 안 있어 뿌리가 또 가득 차면 얼른 정리해줘야 돼요. 구피가 먹이를 먹거나 산소를 마실 때 떠오를 수 있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할 거니까요. 아, 아까 그 뿌리네요. 그대로 밖에 둘게요. 아기 구피 헤엄치는 거 보이세요? 다 잡아먹히고 겨우 몇 마리 살아남았어요. 새끼가 있는 어항의 물은 먹이를 조금만 준다면 10일 이상도 가요. 아마 뿌리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먹이를 조금만 준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쵸? 구피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스킨답서스가 정말 예쁘네요. 서로의 존재가 사랑입니다. 덕분에 저의 아침도 눈부십니다. 수경식물들이 하나씩 차례로 깨끗해졌고 제자리에 다시 놓여졌습니다. 내가 돌보지 못할 상황에도 묵묵히 기다려주는 수경식물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난히 수질이 오래 유지되었어요. 아마 뿌리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스킨답서스의 뿌리가 이렇게까지 신기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시 새롭게 부활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의 호기심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